엄마야 계란장 먹을까 가성비 밥도둑으로 유명해 반으로 가르면 황금빛 오야 빨리 먹어보자 옹사운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! 마약 계란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숙으로 해가지고 비주얼을 끝내줄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이거 한 12시간 이상 숙성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매운 고추 딱 올려가지고 와 이야 아니 이렇게 만족감이 좋다고? 와 아니 이거 그 헬스장 트레이너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계란이 지긋지긋하실 거 아니에요? 이런 계란장이라면 완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? 아 그럼 드려볼까? 맛있다 기대를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겨 왜냐면은 계란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숙이 포인트네 장조림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반찬 가게에서 샀던 도라지 아니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채소를 꼭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완전 포인트네 한번 해드셔보세요 진짜 노력 대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 얘는 진짜 가성비 밥도둑이다 와. 대박 아 안되겠다 간장게장 주문해야 되겠다 간장게장 간장에다가 마약계란장을 추가로 딱 담가 먹으면 감칠맛이 막 더 폭발할 거 아니에요 더 맛있겠지? 사실 제가 간장게장 간장으로 그 냉동삼겹살 이렇게 담갔다가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음 메뉴는 간장게장이다 마약계란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게 숙성을 덜 시키면은 그 노른자의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장에 좀 12시간 이상 있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게장에 그 내장 먹는 약간 그런 느낌?
마무리는 도라지로 깔끔하게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마약 계란장 먹어봤는데요. 이 반숙 계란이 주는 부드러움과 짭짤 달달한 이 간장과 아삭아삭 씹히는 이 채소들이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맛있어요.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 보시면서 또 침이 꼬깍꼬깍 넘어갔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